자, 11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저장 프로시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지금 하는 내용보다는 앞에서 했던 실제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고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내용은 조금 더 고급 내용인데, 뭐 이런 내용까지 알면은 더 좋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하는 내용이 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데 큰 관계는 없습니다. 자, 특징 보면요. SQL 서버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 프로세스를 처음에 만들잖아요. 그러면 최적화하고 컴파일하고 이런 과정이 거쳐서 메모리에 저장돼요. 그리고 또 실행하면 방금 이 컴파일 최적화된 걸또 갖다 실행하니까, 실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저장 프로세스를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은 전반적인 SQL 서버 성능이 향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유지 관리가 간편해요. C#이나 자바 등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SQL문을 안 쓰고요. 이제 저장 프로시저를 서버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는 저장 프로시저만 호출하면은 아마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 이렇게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살펴봤듯이 모듈식 프로그래밍이랑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모듈식 프로그램 기능이 가능하다. 아까 이제 if문, while문 뭐 이런 걸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보안도 강화가 돼요. 왜냐면 사용자한테 테이블 접근권을 안 주고요. 직접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그 저장 프로시저에 접근권을 주면은 사용자는 그 실제 쿼리의 내용도 모르고 결과만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보안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특징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네트워크 전송량이 감소돼요. 우리가 굉장히 100줄짜리 쿼리문을 만약 실행하잖아요. 그럼 이 쿼리문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지금은 한 데서 다 쓰잖아요. 한 군데에다가 서버도 깔아놓고 클라이언트인 SSMS도 깔아놓고 사용하지만 실무에서는 서버 따로 클라이언트 따로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100줄짜리 코드를 계속 10번 실행하면 100줄짜리 10번 날아가잖아요. 그거를 서버에다가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면은 저장 프로시저 호출하는 거는 몇 줄이면 돼요? 한 줄이면 되죠. execute하고 실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날아가는 게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역시 그 시스템 성능이 향상될 수가 있겠죠. 자, 543페이지에 저장 프로시저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TSQL 저장 프로시저. 우리가 지금 한 create 프로시저 있죠. 이걸로 만든 게 TSQL 저장 프로시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능하면 가급적 앞에 뭐 붙였죠? USP 언더바를 붙이라고 제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CLR 저장 프로시저가 있는데요. 얘는 .NET 프레임워크 이거와 관련된 거고 이 얘기는 우리 책 범위가 아니라서요. 이 얘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저장 프로시저는 TSQL 저장 프로시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확장 저장 프로시저도 안 다루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요. 앞에 우리가 SP 언더바 들어가는 거, SQL 서버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나오는 것들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용할 것은 SQL 서버가 제공해 주는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드는 뭐죠? TSQL 저장 프로시저. 요두 가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는 이런 내용들이 요 표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 다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사실 지금 외워봤자 어차피 잊어버리니까요. 자주 사용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쭉 이런 게 있다. 소개가 됐고요. 자, 이제 저장 프로시저의 작동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뭐 이거 꼭알 필요 없고요. 이거 알면은, 아, 저장 프로시저가 이래서 효과적이구나. 이제 이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저장 프로시저가 우리가 SQL문보다, TSQL문보다 더 시스템형 성능을 향상시켜줘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TSQL, 일반적으로 애드호크 쿼리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이 셀렉트문이죠. 그냥 일반 셀렉트문 생각하시면 셀렉트문을 실행하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구문이 분석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오류가 있는지, select를 뭐 select 이렇게 썼는지, 글자 틀렸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개체 이름 확인해요. select 별표 from 테이블 이름인데 이 테이블이 진짜 있는지,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개체 이름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론 열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열 이름이 틀려도 안 되죠.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개체가 있다 해도 그 개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이 사용자가 유저 TV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데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가 나오는데요. 이 최적화는 우리가 배운 인덱스 사용 여부예요. 대부분이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지, 물론 인덱스가 있다는 전제라면. 그래서 우리 인덱스장에서 공부할 때요, 인덱스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을 해봤죠. 정한 최적화 인덱스 사용 여부를 결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걸 컴파일하는 거죠. 당연히 기계어가 알아보는 코드로, select는 우리가 알아보는 코드죠. 기계가 알아보는 코드로, 바이너리 코드로 컴파일하고, 실행 계획, 어떻게 실행할 것이다. 그 실행 계획을 메모리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TSQL 작동이고요. 그런데 이제 동일한 걸 제가 또 실행할게요. 요 TSQL 요 구문이랑 동일한 걸또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요 과정을 또안 거쳐요. 안 거치고, 방금 메모리에 다 해놨잖아요. 똑같으니까 이 메모리에 저장해놓은 거를 가지고 와서 바로 실행해요. 엄청나게 빠르죠, 그죠? 지금 요 과정을 쫙 해야 되는데 요가 생략되고 메모리에서 쏙 가져와서 실행만 하니까. 이러니까 사실 SQL문을 반복해서 실행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럴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글자 하나 안 틀리는 셀렉트문을 두번 실행할 이유가 여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한 글자로 다르잖아요. 그럼 얘는 동일한 쿼리로 취급하네요. 그러니까 셀렉트를 S를 대문자 썼다가 그다음에 S를 소문자만 써도 아, 이거 두개 다른 거네,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비교를 해서 이 쿼리문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자, 새 쿼리창 열고 작업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과가요, 그 컴파일하는 실행 시간 이런 게 표시가 돼야지 확인되니까요. 일단은 요거를 스태틱 타임을 온 시킬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행하면요, 그 시간이랑 걸린 시간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어드벤처웍스라는 샘플 데이터베이스 쓸게요. 그럼 여기 CPU 시간, 요 쿼리 실행하는 데 나오는 시간 나오죠? 이렇게 지금 뭐 워낙 짧으니까 영영 나오는데. 자, 이제 우리가 쿼리문을 하나 셀렉트문을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자, 이 셀렉트문의 의미는 아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셀렉트 하는 거예요. 요게 셀렉트가 얼만큼 빨리 날아가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공급업체별 뭐 제품을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뭐요 내용을 그냥 일단 실행할게요. 실행 결과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실행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려고요. 그럼 얘가 실행하고 기다려 보시면, 자, 이제 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 보시면 이제 경과 시간 이걸 보려는 거죠. 경과 시간이 얘가 뭐죠? 이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 실행할 때마다 늘 달라져요. 지금 컴퓨터 상황이라든가 뭐 디스크라든가 SSD 아니면 메모리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렸다. 되게 11 마이크로 세컨드죠. 그러니까 1000분의 1초죠. 그러니까 1000분의 1 마이크로 세컨드가 1000분의 1초니까 1000분의 11초 뭐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구문 분석 및 컴파일 시간. 아까 요 시간이죠. 우리 아까 다시 보시면 요 시간, 이렇게 쫙 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시간이 11 마이크로 세컨, 여기다 등록할 때까지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이거를 똑같은 걸 다시 실행해 볼게요. 다시 들어가서 실행하니까. 당연히 결과는 같다고 보세요. 자, 이 시간이 훨씬 짧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더 실행하면. 자, 0초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두번 실행하니까 똑같은 걸두번 실행하면 어때요? 방금 요 얘기예요. 요게 지금 처음에는 아까 11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이렇게 작업했고, 두 번째는 똑같으니까 얘를 가져다가 실행하니까 이렇게 실제 요 시간이 거의 안 걸렸다. 아예 0초 가까이 걸렸죠. 안 했죠, 아예. 메모리를 그대로 가져다 썼으니까. 그래서 또 실행하면 계속 0초겠죠? 아니, 한번더 했네, 얘가. 한번더 하면 이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가상 머신 써가지고요, 얘가 자꾸 멎었다가 좀 이런 현상이 있고, 아까
아까 그 영초 기억하세요? 영초.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실습 환경이 가상머신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딜레이가 걸려서 이런 거고. 잠깐 영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하고 메시지. 영초 맞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S를요. 요것만 바꿀게요. 대문자를요. 소문자로 바꿀게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실행하면은 자, 컴파일을 다시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걸리겠지만 0초는 아니잖아요. 이 의미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 달라졌네 해가지고 얘가 뭔가를 이걸 다시 하든 뭐를 다시 했어요. 다시 해서 다시 등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록 쿼리문을 동일한 거라면은 방금처럼 컴파일이라든가 구문분석을 다시 안 하겠지만 실제 이렇게처럼 대소문자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문장에 대해서 다시 컴파일하고 구문분석을 한다. 그래서 실제 우리 쿼리문으로는 방금처럼 메모리에 등록된 것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일반적인 애드호 쿼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실제 쿼리문을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쿼리문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항상 이 작업이 일어난다. 이 작업 있죠? 이 작업이 늘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와 반대가 아니라 그와 상대적인 저장 프로시저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볼게요. 저장 프로시저도 조금 비슷해요. 처음에 크리에이트 프로시저 하잖아요. 그럼 프로시저하고 방금 구문분석하고 지연된 이름 확인은 뭐냐면은 아직 안 만들어진 테이블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스템 테이블에 저장 프로시저를 등록을 해요. 이게 처음에 크리에이트 프로시저 하면은 하는 작동이고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크리에이트 프로시저를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딱한 번만 만들어 놓으니까 요 자체는 시간이 걸려도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이제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할 때 이제 처음에 1회 실행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처음에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하면은 맨 처음에 호출하는 거죠. exec로 호출하겠죠? 그러면은 저장 프로시저 개체 이름 확인해요. 실제 있는지. 그리고 저장 프로시저 안에 뭐죠? 셀렉트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테이블이나 열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권한이 있어야겠죠. 저장 프로시저는 권한이 있지만 그 데이터베이스 개체 테이블이나 뭐뷰 이런 데는 권한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권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 뭐죠? 인덱스 사용 여부죠. 하고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등록하고 실행 이렇게 돼요. 처음 실행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제 두 번째 실행할 때또 익스큐트 하잖아요. 메모리를 갖다 써요. 그러면 이제 얘는 세 번째, 네 번째 실행에도 계속 예를 쓴다는 얘기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러냐면, 저장 프로시저는 사실 익스큐트하고 이름만 호출하는 거잖아요. 실제 쿼리문을 다시 입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긴, 그러니까 저장 프로시저가 예를 들어서 백행으로 제가 짜놨다. 그럼 백행이 컴파일되고 호출은 뭐만 해요? 이름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가 호출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내용이 바뀔 리는 없으니까. 이게 바로 저장 프로시저의 장점입니다. 한번 컴파일되고 등록이 되면 계속 사용이 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기여하시면 되고, 자, 그 내부 작동을 역시 같이 한번 실습 3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 아까 실습 2번에서는요, 요 내용을 직접 셀렉트 그 일반 쿼리로 했죠. 근데 얘를 저장 프로시저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간단해요. 얘를 그냥 크리에이트 프로시저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간단하네요. 이렇게 묶어만 주면 얘가 저장 프로시저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생성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시간이 혹시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오래 걸려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딱한 번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저장 프로시저를 한번 처음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처음으로 실행한 거죠. 처음 실행해서 실행하면 지금 어느 과정을 거쳤을까요? 아까 그림 보시면 처음 실행했을 때이 과정이죠. 뭐 컴파일하고 개체 이름 확인하고 권한 확인하고 최적화하고 컴파일 및 등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메시지 보면은 시간이 뭐 약간 걸렸네요. 뭐 대충 컴파일 분석 시간이 뭐 6ms. 사실 더 걸려야지 이게 좀 효과가 있는데 일단은 약간 걸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실행해 볼게요. 얘를 또 실행하면은 어때요? 이게 0초 걸렸죠? 컴파일 및 경과 시간이. 그렇죠? 굉장히 짧게 걸렸죠? 다시 또 실행해볼까요? 또 실행.
그렇죠. 굉장히 관광 시간이 아예 0초 걸렸죠. 아까보다 훨씬 적게 걸렸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실습이 얘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얘가 지금 가상머신 환경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실제 훨씬 적게 걸려요. 지금 요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행할 때마다 항상 얘는 요거 메모리 있는 거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 작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장 혹시 제가 실습하다가 이게 환경 때문에 조금 다르게 나온다 해도 저희 교재에 나오는 그 결과처럼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속 실행해도 계속 뭐죠? 메모리 있는 걸 가져다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 프로시저를 직접 계속 실행해도 확인했고, 자, 이제 우리 통계 시간 이렇게 끄죠. 얘는 끄고. 그렇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 환경이 약간 가상머신 환경에서 완전하지 않더라도 지금 실제 이렇게 작동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3번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자, 552페이지 밑에 부분은요, 우리 저장 프로시저를 왜 쓰면 효과적이냐면요, 우리가 일반 쿼리 쓰잖아요. 그럼 일반 쿼리 쓰면 이거죠. SELECT만 쓰고 LSG 2승기이죠. 사실 이거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 또 조회 안 하잖아요. 뭘 바꿔서 조회해요? 그 다음에 KBS 김범수를 조회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회하고 세번 조회하면 얘네는 같은 쿼리예요, 다른 쿼리예요. 다 다른 쿼리니까 이제 구문분석도 다르고 컴파일도 계속 다시 한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그렇죠? 조건은 같지만 뭐가 달라요? 파라미터가 달라지니까 다른 쿼리로 취급해서 다시 컴파일하고 시간이 걸린다 이거지만 이제 얘를 저장 프로시저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크리에이트 프로시저에서 뭐요? 이걸 넘겨받아요. 넘겨받고 이 아이디를 넘겨받고 여기서 이제 넘겨받은 걸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저장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익스큐터에서 여기까지 그냥 그럼 얘는 다른 지금 요 저장 프로세스는 같은 거예요. 파라미터만 넘어가면 되니까 처음 실행할 때 있죠. 처음 실행할 때만 컴파일하고 구문분석하고 이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 파라미터가 달라도 컴파일 된걸 메모리 걸 갖다 쓴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처럼 하는 거나 이것처럼 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지만 저장 프로시저로 만들어 놓고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다. SQL 서버가 굉장히 부담이 적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어 쓰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with 리컴파일 옵션이 있거든요. 옵션과 저장 프로시저 문제점도 없잖아 있어요. 저장 프로시저는 일반적인 쿼리보다 향상이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적화 단계 있죠. 최적화가 뭐죠? 인덱스를 사용할지 여부죠. 그리고 11-12 볼까요? 11-12 보시면 올려서 이거죠. 이 최적화 단계가 이제 이게 중요한 이슈가 돼요. 처음에 저장 프로시저를 처음에 실행하잖아요. 그럼 얘를 쭉쭉쭉 실행해서 인덱스를 사용할지 여부를 여기서 결정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덱스를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에 드는 건 인덱스 사용하는 거에 등록이 되죠. 두 번째 실행할 때부터는 무조건 인덱스 사용 여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인덱스를 항상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요게 저장 프로시저인데 문제가 약간 있어요. 뭐냐면 저장 프로시저가 우리가 아까 파라미터를 넘겨봤잖아요. 근데 파라미터를 넘겨봤는데 어떤 파라미터는 인덱스를 쓰는 게 좋아요. 우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 했었지 뭐 100보다 작다 또는 50보다 작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셀렉트 할 때. 그러면은 100보다 작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인덱스를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 100보다 작다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인덱스를 안 써야겠다 해서 메모리에 그래서 인덱스를 안 쓰는 걸로 결정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파라미터를 뭐 50보다 작다 이거 넘기면 걔는 인덱스를 쓰는 게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메모리 캐시는 뭐가 있어요? 인덱스를 안 쓰게끔 컴파일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인덱스 계속 안 써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주의할 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처음에 최적화 결정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최적화 결정된 상태로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한다.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이제 사실 완벽하게 방지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저장 프로시저를 다시 컴파일하는 거예요. 다시 컴파일하는 방법은 execute 밑에 뒤에 with recompile 하면은 기존에 메모리 있는 걸안 쓰고 다시 컴파일하고 그리고 create 프로시저에서 with recompile을 붙이면은
얘가 실행할 때마다 항상 다시 컴파일하고, 그리고 SP 리컴파일 테이블이라면 이것도 마치 다시 컴파일하고, 그리고 이걸 실행하면 현재 메모리 캐시 있는 걸 지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컴파일하고. 이런 방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컴파일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인덱스를 안 쓰게끔 돼 있다면 한 번쯤 다시 컴파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실습 4번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세컬리션 열고요. 554페이지 실습 4번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조금 데이터량이 한 2만 건 정도 양이 되는 데이터를 준비하죠. 그래서 SQLDB에다가요, SPTBL 만들고 약 2만 건 있죠? 2만 건 정도를 해서 얘한테 이제 non-clust 인덱스를 우리 커스텀 아이디에다가 만들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뭐죠? 비클러스터 인덱스를 생성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덱스를 쓰는 게 좋은지 안 쓰는 게 좋은지 그거를 보려는 거죠. 실제 그 결과 값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쿼리해 볼까요? 번호가 10 미만인 걸 쿼리해 볼게요. 10 미만인 거. 커스텀 아이디가 10 미만이면 이제 요거 보려고요. 실제 실행 기억 포함 요걸 봐서 인덱스 쓰는지 확인해 볼게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실행 기억 보면은 인덱스 잘 쓰죠? 인덱스 시크하고 RID 룩업에서 아주 잘 썼어요. 잘했어요. SQL 서버가 효율적으로 잘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10이 아니라 얘가 5000 미만이다. 5000 미만에. 그럼 이 인덱스를 당연히 예상하다시피 안 쓰는 게 좋죠. 우리 비 클러스터 인덱스 기억나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느니 안 한다. 그래서 보면 테이블 스캔을 했어요. 이 SQL 서버가 똑똑해요. 자기가 알아서 여기 테이블 스캔한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되셨죠? 이게 맞아요.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얘를 저장 프로세저로 만들어 놓을게요. 방금 요 셀렉트 문을요, 저장 프로세저로 만들어 보죠. 그래서 맥이벤트로 받게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크리에이트 프로세저를 만들면 잘 만들어졌죠? 그럼 똑같은 요 쿼리 문인데요. 얘는 이제 뭘 받는 거예요? 요 아이디, 요 번호를 받아서 요거보다 작은 거 이렇게 넘겨받아서 할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실행할게요. 저장 프로세스를 10 미만인 거를 실행할게요. 10 미만인 거를 실행하면, 자, 당연히 처음 최적화되고 컴파일 됐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인덱스를 사용하게끔 됐죠. 인덱스 잘 썼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셀렉트가 아니라 얘를 5000 미만으로 이렇게 하면은, 예상하다시피 이 처음 실행하면 얘가 뭐예요? 인덱스를 쓰는 실행 계획이 등록이 됐다는 얘기죠. 다시 볼까요? 그림 보시면 아까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요거예요. 처음 실행했으니까요. 쭉 실행해서 인덱스 써야겠다. 왜10 미만이니까. 그래서 인덱스 쓰는 최적화로 해서 메모리에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행하면 항상 인덱스를 쓴다는 얘기죠. 원래는 5000 미만은 인덱스 안 쓰고 테이블 스캐닝이 좋죠? 그때 실행할게요. 실행해서 보면은 결과는 어때요? 테이블 스캔했네요. 자, 이게 테이블 스캔한 이유가요. 지금 저희가 지금 SQL 서버 2016이잖아요. 2016 정식 버전이 나면서 내부적으로 개선돼서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더 많이 쓰는 지금 현지 상황에서 2016은 지금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제가 이 강좌를 녹음할 때 최근 한달 정도 됐으니까 실제 쓰는 데가 없거든요. 그 전부 2012나 2008 이런 버전을 쓰는데, 거기서는 아까처럼 요거예요. 이거요. 다시 보면은 여기 보면 실행 계획하고요. 얘를 실행해도요. 아까 그 메모리를 그냥 갖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2016에서는 내부적인 알고리즘이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이 개선돼서 자기가 알아서 다시 컴파일을 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일반적인 버전들 있죠? 그래서 그 이전 버전들에선 다시 얘를 쓰면은 뭐 하는 게 좋아요? 테이블 스캔하는 게 좋은데, 얘가 직접 인덱스 시크를 해서 훨씬 비효율적으로 검색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전 버전을 쓴다. SQL 서버 2012나 뭐2008 R2 이런 걸 쓰신다. 그러면은 여기다 해결하는 게 바로 with recompile option. 이 옵션을 사용하시면 항상 실행할 때 다시 컴파일하니까 이제 얘가 최적화된 테이블 스캔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exec, sp-recompile 이렇게 쓰시면 얘는 이제 쓰시고 실행하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컴파일을 다시 하니까 이 밑에 여기서 최적화하는 걸저 인덱스 찾는 거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메모리 캐시를 비우는 거 있죠? 메모리를 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를 실행하고요. 얘를 실행하고 하면은 원래 얘가 이제 인덱스 써야 되는데요. 지금 SQL 서버 2016이 이거 개선이 돼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좀 하는 것뿐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요거 인덱스를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메모리를 비우면 돼요. 프리 메모리 비우고 다시 실행하면 이제 테이블 스캔을 깨끗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예 저장 프로세스를 만들 때요. 만들 때 with recompile 이 옵션을 줘서 하면은 이 저장 프로세저는 실행될 때마다 항상 재컴파일을 해요. 다시 컴파일을 하니까 필요한 것마다 자기가 알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실습이 없이 SQL 서버 2016이 개선이 돼가지고 조금 더 최적, 사실 이게 더 좋은 거죠. 좋기는 자기가 더 최적화된 걸로 인덱스 쓸지 안 쓸지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더 좋기는 하지만 실제 더 많이 현재 더 많이 사용되는 이전 버전에서는 지금 교재처럼 그렇게 작동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프로시저 내용은 다 마쳤어요.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진행할 텐데 혹시 지금 저장 프로시저에서 첫 번째 시간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데이터베이스 입문자, SQL 서버 입문자라는 전제니까 첫 번째 시간이 훨씬 중요하고 좀두 번째 시간은 좀 이해가 안 됐거나 혹시는 뭐 실습이 잘안 됐거나 그래도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실제 우리가 실무에서 쓸때 이거 신경 쓰면서 안 하거든요. 뭐 재컴파일 신경 쓰고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문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했던 내용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저장 프로세스의 내부 구조를 공부를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죠.